안녕하세요. 카티비 뉴스 민준식입니다. 신용 코나가 5년 만에 나왔습니다. 카와이의 유명한 휴양지 이름인 코나에서 따온 현대차의 막내 SUV 코나. 그 명석에 맞춰서 저도 좀 반팔을 입고 한겨울에 촬영에 좀 임하고 있는데요. 제가 항상 좋아했던 차였습니다. 신용 코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얼마나 좋아졌는지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현대차 요즘 디자인이 정리가 되고 있죠. 그 가장 큰 변화는 줄입니다. 한 줄. 스타리아에서 시작했죠. 그랜저에 갔죠. 그리고 지금 이제 코나에도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줄의 데이라이트가 이제 얼굴이 되겠고, 수직형 헤드램프가 이렇게 옆에 있고, 그리고 가운데 이제 그릴이 있는 이제 방식인데, 보시면 그릴이 막혔어요. 옛날 우리 차 보면 보통 여기서부터 구멍이 뚫려가지고 바람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다 막아놨습니다. 전기차를 기반으로 해서 먼저 만들었다고 해요, 디자인을. 그래서 이 위가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밑에만 이제 뚫려서 이제 필요한 그 부분만 이제 냉각을 해주게 되겠는데, 특히 이제 인터쿨러가 밑으로 왔죠. 근데 보시면은 이게 액티브 에어 플랩이라 그래가지고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쿨링은 이렇게 위로 이걸 열어줘서 들어가도록 하면서 냉각을 시켜주고, 그리고 필요가 없을 때는 닫아줌으로써 전기차 같은 그런 모양도 만들고 공기 저항도 줄입니다. 닫혀 있는 걸 한번 보실게요. 이 부분 이제 플랩이 완전히 닫혀 있죠. 그래가지고 막혀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아래에만 약 살짝 뚫려 있어서 여기로 이제 기본적인 쿨링을 해주게 되고, 이제 필요할 땐 여기가 완전히 열리면서 전체적인 쿨링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옆모습으로 가시죠. 이 옆모습을 보시면은 그 근육질 몸매가 아주 딱 드러납니다. 투싼에서 시작됐죠. 그 삼각형의 그 기하학적 모양이 막 여기저기 이렇게 좀 약간 다소 어지러워 보일 정도로 이렇게 막 들어갔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코나에도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좀 SUV다운 좀 강인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클래딩이라 그러죠.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클래딩을 댔습니다. 참고로 이 클래딩 부분이 N9 모델, 약간 고성능 모델의 N9 모델은 이렇게 바디 컬러로 칠해져 있고, 일반 모델은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을 보시기 전에 뒷모습을 먼저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문을 닫고, 자, 앞에 있던 그 하나의 흰 줄, 수평 흰 줄, 흰 줄이 이제 빨간색 줄로 돼가지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향지시 등이라든지 후진 등 같은 건 여기 다 넣을 수가 없어서 옆에 이렇게 따로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깜빡이를 키면은 깜빡깜빡 이제 불이 들어오게 되겠죠. 코나라고 네 글자의 영어가 쓰여져 있고, 번호판이 아래로 내려갔고, 전체적으로 아주 심플하고 깔끔한 디자인. 그 선과 면과 그 덩치, 점과 선과 면을 다 어우러지게 만들어진 아주 잘 꾸며진 조형 작품, 조각 작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트렁크를 열었고요. 제가 미리 의자를 좀 눕혀놨습니다. 코나가 그렇게 적재 공간이 넓은 차가 아니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2열을 접어버리면은 상당히 넓은 적재 공간이 나오죠. 의자를 다시 세워도 쓸만한 공간입니다. 이 정도면은. 이게 뒤가 길이가 거의 80mm, 거의 100mm, 10cm 이상 늘어났거든요. 그 부분을 아주 효과를 톡톡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 코나는 좀 차가 작다, 그런 이제 비판이 좀 있었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좀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등받이가 2단으로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약간 떨어져 있죠. 근데 이걸 한 번 더 눕히면 여기까지 뒤까지 누우면서 약간의 리클라이닝 기능도 좀 지원이 된다는 점, 이게 또 특징이 되겠습니다. 야, 인테리어 깔끔하고 좋네. 제 포지션 맞췄습니다. 일단 많이 넓어진 것 같아요.
폭이 넓어지진 않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개방감이 좀 있어 보이고, 이렇게 T자 모양이라 그러나요? 기역자 모양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수평형 디자인, 대시보드 디자인이 이제 아이오닉 5부터 시작이 됐는데, 여기도 적용이 됐고, 이제 그랜저에서 봤던 이 시프트 레버, 컬럼식 시프트 레버, 이것도 그대로고, 반가운 부분은, 이렇게, 스위치를 여러 개를 만들어 놔서 이렇게 쓰기 편하게 이거 물리적인 스위치를 남겨놨다는 점입니다. 요즘 차들이 전부 다 이걸 스크린으로 숨겨버려 가지고 참 불만이었는데, 얘는 그래도 아직 이렇게 남아 있네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더 편하거든요.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보고 스위치가 있는 걸 보고 조작을 하는 게 편한데, 그런 부분이 괜찮네요. 모든 스위치와 버튼은 좀 많다 싶을 정도로 이제 이게 다시 얘는 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두 개 스크린이 이렇게 있는 건 똑같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쪽 패널이 이렇게 재생 섬유라 그러나요? 약간 비닐 가지고 이제 패턴을 넣은 패브릭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이것도 참 질감이 괜찮아 보이고요. 시트는 지금 흰색 가죽 시트. 이것도 참 착자감도 괜찮고. 그래서 특이하게 핸들을 이렇게. 핸들을 하얀색 가죽을 감싼 부분이 좀 특이합니다. 원래 검은색으로 다 이렇게 한 병행이 있는데, 마감재는요, 말랑말랑한 재질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부 플라스틱인데, 이거는 이 차 급을 생각하면은, 용인할 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뒷자리를 한번 가볼게요. 야, 얘는 뒷자리가 대박인데요? 원래 코너 뒷자리 좁았어요. 저 구형토 코너 같은 경우는 제 포지션 맞춰놓으면 제 무릎이 앞자리에 앞좌석 등받이에 닿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당한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공간도 대박이에요. 아, 네, 앉은 큰데 그랜저보다 더 넓은 것 같아요. 앉은 기가 큰데도 주먹 두 개 들어갈 만큼 공간이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착좌 포지션도 편안합니다. 그리고 이게 뒤로 한 번 더 눕는다 그랬는데 어떻게 눕히는 거지? 아, 네. 이러면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뒤로 이렇게 눕혀지기 때문에, 예. 더욱 편안합니다. 뒷자리를 이렇게 편안하게 만들다니. 일단 공간 합격이고요. 이 시트 높이도 좋고, 충분히 어른을 뒤에 모시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좀 공간이 나와준 거. 이런 점이 이제 그 전작에서 다소 모자라다고 이제 비판을 받더니 실용성 부분에서도 이제 좀 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차는 N9입니다. N9 인테리어는 알칸타라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 게 좀 특징이죠. N 로고하고요. 그래서 몸이 잘 미끄러지지 않는, 몸을 그래서 잘 잡아주는 스포티한 주행에서도 몸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N 알칸타라 시트가 이제 N9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검은색 인테리어에 이렇게 빨간 대비를 준, 이게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가 아니고요. 빨간색 액센트가 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빨간색 스티어링에도 빨간색 스티치가 들어가 있고, 앰비언트 라이팅은 뭐 기존에 그 뭐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그렇게 다르게 있는데, 이렇게 검발의 액센트로 차별화를 준 그런 좀 스포티한 인테리어가 되겠습니다. 5년 만에 모습을 바꾸고 새롭게 태어난 코나 둘러봤습니다. 코나는 이제 기본형이 2.0 엔진이에요. 2.0 에킨슨 사이클 엔진, 미국 시장에 있죠. 그거하고 이제 IBT 무단 변속기 조합이 2,468만원, 네, 아주 기본 가격에 나오게 되겠고, 그리고 이제 1.6 터보 모델이 이제 이거보다 약 70만원 정도 비싼 가격에 나와서, 이제 1.6 터보 같은 경우, 인스퍼레이션 모델이 3,097만원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 3,100만원대에 이제 차를 사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장 비싼 모델은 하이브리드겠죠. 아직 지금 인증이 되진 않았지만 가격은 이제 3,600만원대로 이제 인스퍼레이션 기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양한 가격대예요. 그러니까 2,000 중반대에서 3,000 중반대까지니까요. 1,000만원의 이제 갭이 존재를 하는데, 일단 하이브리드는 그 파워트레인의 특성상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가장 스마트한 초이스가 저는 1.6 터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2.0 가솔린하고 가격 차이도 거의 나지 않고 70만원. 그러면서, 다양한 옵션과 그리고 충분한 연비,
그리고 180마력에 달하는 강력한 또 출력이 있으니까요. 또 기존의 그 7단 그 듀얼 클러치 대신 8단 오토매틱 변속기로 바꾼 부분도 이제 기존의 단점이 좀 개선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곧 시승 행사가 있을 텐데요. 어떤 차를 타보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시승을 하면서 이제 또 이 코나의 단점으로 지적됐던 승차감이나 이제 안락감 정숙성 부분 이런 부분이 또 얼마나 개선이 됐는지도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함께 또 보시겠습니다. 파티비 뉴스 민준식입니다.